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년월일 주세요. 예, 네, 사진 가지고 왔어요. 아, 네. 본인이 아니시네요? 네, 엄마 사진이에요. 어머니? 예.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4세요. 아, 불법조사. 경호생활한다. 힘들었습니다. 이분 돌아가셨어요? 아직은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돌아가시길 바라는 건 아니고. 뭐 다른 형제들도 자기네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 몰라. 돌아가시길 바라시냐고요? 이제는 대소변도 잘 못 가리고 하니까.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지긋지긋해. 내가 공장 다니고 일해라. 회사 다니면서 일해라. 그래서 돈을 다 벌었단 말이야. 하루도 쉰 날이 없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 뭐 하는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래 지치고 힘들어요. 마음에 우울감이 있습니다. 정신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놓고 싶다. 우리 엄마는 여자하고는 충살이 꼈습니다. 여자랑 안 맞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내가 받들어야 되고, 우리 엄마는 내가 모셔야 되고, 딸도 내가 모셔야 됩니다. 내가 해줘도 해줘도 욕먹고. 엄마가 칭찬이 고파요. 맞아요. 응. 남자애도 복이 없어요. 자손들도 내가 힘든 걸 몰라주고 남이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 그래서 나는 항상 신세 한탄이 많으시다. 지금도 나이가 60이 됐는데 우리 엄마가 자 40세가 넘으면서 남을 보살피라고 그랬어요. 아,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진짜 당장이라도 돌아가셔도 제가 여한이 없을 것 같아. 나 할 만큼 했다.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모친이 미우세요? 믿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이제 안 내려오겠다고. 아주 맹세를 하고 그러고 올라와서 나 아파 소리만 하면 또 내려가 보고 있는 내가 내 자신이 아 내가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보고 아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럼 왜 미칠 것 같아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엄마가 없다 생각하면 그렇죠. 막 짬이 무너지고 그렇죠. 아, 그냥 엄마는 우리 엄마는 영원히 사셔야 되는 마음과 지금 당장 돌아가셨으면 좋겠는 마음과 두 개가 항상 싸우고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미칠 것 같다는 마음은 왜 들까요? 그냥 계시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건가? 위로가 된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엄마의 한은 딱 한 가지.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평생을 베풀고 살아왔는데 엄마의 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도 받고 싶고 누구한테? 내 엄마한테. 내 시엄마한테. 보람이 없어. 엄마가 여태껏 살았는데 내 삶에 보람이 없어. 누가 채워주지가 않아. 그래 맨날 뻥 뚫린 가슴 끌어안고 싫다 싫다 욕하면서도 또 병원을 가는 거예요. 또 욕하면서 또 가고 그게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거든. 어릴 때부터 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당연하고 다른 형제들이 하는 거는 감사한 거고 내가 욕도 하고 구박도 하고 왜? 이따는 다 들어줄 거야. 엄마는 엄마 안에 믿음이 있는 거거든. 그게 사랑이에요. 옛날 어른들의. 어머니의 마음을 느껴보니까 다른 자식들은 엄마가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엄마가 칭찬해줘야 되고 엄마가 돈을 줘야지만 엄마 엄마 해. 근데 내 기준님은 내가 구박을 해도 내 옆에 있고 내가 못생겼다 해도 내 옆에 있고 내가 지랄을 해도 내 옆에 있고 가장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내 마지막 죽음 또한 내 기준님한테 맡기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큰 사랑이 있을까요? 기침만 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가마솥에 불 지펴서 밥뿌리를 삶아주셨어요. 밥뿌리를. 감기에는 밥뿌리가 좋다고 지금 당장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수가 없는 시간. 그거를 먹었을 때 우리 기준님 마음이 어땠어요?
그런 어떤 어릴 때의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인지.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머님의? 그게 사랑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머님이 기준님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할 거네요. 그렇죠. 예. 이 복잡할 때는 심플해져야 돼요. 그냥 엄마가 돌아가시면 내 마음이 어떻다, 아까 어떻다 그랬죠? 의지할 데가 없다. 그렇죠. 저 무조건적인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의지할 데가 없는 마음 뒤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고요? 가슴이 텅 빌 것 같은. 가슴이 텅 비는 건 왜 그럴까요? 엄마가 가득 차 있었던 건가요? 엄마가 가득 차 계셨던 거죠. 그러면 엄마를 왜 내 마음에 엄마를 가득 채우셨어요? 사랑. 사랑이죠. 예. 그러면 기준님 마음을 들여다봐도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딸을 사랑한 거죠. 예. 그럼 우리 기준님 억울해요? 안 억울해야 되는데. 안 억울하죠. 예. 내가 사랑하니까 해준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믿고 의지한 거고. 그죠? 이 두 모녀분이 응? 서로가 사랑하는데 사랑을 잘 몰라요.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자식이 있어도 내가 나의 끝을 너에게 의지하고 싶고 엄마가 다른 자식을 잘해줬어도 내가 엄마의 끝을 마무리해주고 싶고 얼마나 숭고한 사랑입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그 말씀도 하셨어요. 너한테 부탁하면 너는 다 이렇게 두들거려 다 들어주니까. 믿고 사랑하는 네. 딸인 거죠. 우리 기준님은 내년이 환갑입니다. 환갑이 지나서 62살부터 편안해집니다. 이제 돈 들어갈 때도 없을 거고 그 시간까지 이제 오해를 푸시고 이제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떳떳하게 살았어요. 이 말이 듣고 싶었죠. 아, 잘 살았다. 우리 대신 할머니가 그래요. 잘 살았다. 감사합니다. 효녀로서도 잘 살았고 훌륭한 엄마로서도 잘 살았고 내 인생에 오점 하나 남기지 않는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았구나. 앞으로 조상이 복을 줄 거니까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에 못 해봤던 거 실컷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기준님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억울한 마음이 없어요. 그 억울한 마음이 없으려면 내가 나한테 돈을 써야 돼요. 그게 나의 60 인생을 보상받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남들이 나한테 주는 사랑보다는 글쎄 그거는 기대하지 말까요? 그럼요. 네. 왜 60이나 먹어서 남의 사랑을 기대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죠. 내가 나를 매일이 행복하게 만드셔야 됩니다.